저희가 오늘 무슨 음료수를 만들죠? 네 개 만들어요. 맞아요. 첫 번째 하나는 바나나 라떼. 바나나 라떼. 얘는 조리뽕 라떼. 세 개는 초코나무 숲 라떼. 그쵸. 그리고 달기 요거트 스무디. 오. 좋아요. 간단한 거부터 할게요. 오케이. 바나나 라떼. 바나나 라떼. 가져가지고. 그렇지만 맛있으면 맛있으면 어? 아 냄새 좋은데? 어 근데 맛있어 보인다.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바나나 바나나 라떼 완성 완성. 나도 딸기 라떼 만드는 거 봐라. 알지? 어 알아? 아, 오케이 그럼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요거트 가루. 아 요거트 가루. 하나 둘 좀만 더 조금 더 오케이 오케이. 괜찮아,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. 당황하지 마. 맞아. 당황하지 마. 조심. 오케이. 자. 와, 긴장된다. 근데 괜찮아요. 어, 비주얼은 지금 완벽해. 완전 이거잖아. 이게 아닌데? 완전 이거 아니야? 왜 어때요? 이건 네, 약간 좀 다르지 않아요? 이거 아니야? 알았어. 이렇게 그냥 오! 너무 예쁘다 나파야. 이렇게 이렇게 올려? 어?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응 안 돼. 완성! 그럼 그냥 다를까? 이거 하고 이거는 괜찮아. 근데 비주얼은 나쁘지 않으니까. 비주얼을 봤을 때는 내 카페에서 사먹는 거랑 가사 오, 오 색깔 괜찮은데?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? 오케이 이걸 먹으면서 아 뭔가 부족하다 뭔가 밍밍하다 하면은 이거 하고 하고 조절하면서 하는 거지. 오케이 마지막 조리뽕 딱. 오케이 아이스크림을 딱딱할 줄 알았는데 푹 들어가네. 나코 아이스크림 좋아하죠? 네 나도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요. 오케이 그럼 많이 먹으면 되죠. 많이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먹고 먹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를 갈게요. 왜 안 나와? 왜 안 나와? 이거를 그냥 데려거든. 아 그래? 맡고 있었구나 내가. 맡고 있었구나. 어? 아니 생각했던 거랑 비주얼이 색이 다른데? 맛이 중요한 거지. 비주얼이 중요합니까? 그쵸. 비주얼도 중요하죠? 너무 망가리. 오 괜찮은데? 됐다. 짠! 완성! 어? 뭐야 괜찮은데? 괜찮다! 응.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수고했다. 아 근데 이쁘지 않아요? 어, 너무 예뻐요. 우리 일단 비주얼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합격인데 이게 그냥 조리뽕 라떼가 아니라 초코 조리뽕 라떼. 아~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살짝 초코색이에요. 그쵸? 그쵸? 이제 또 하나씩 설명해드리자면 이게 또 초코 녹차 초코나무 숲. 아 초코나무 숲인데
녹차 라떼 네. 느낌이고 이거는 딱 봐도 딸기 스무디 딸기 요거트 스무디 이거는 스크립 바나나 우유 라떼인데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좋아요. 먹고 어떤지 이제 표정으로만 오케이. 자 처음 먹는 거 그쵸? 어, 맞아요. 처음 먹는 건데 한번 맛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까의 표정이 과연 어떨지. 어? 어 괜찮대요? 진짜요? 응. 아 말했네. 근데 맛있는데? 응? 근데 뭐지? 맛있어요. 너무 맛있는데? 응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? 진짜 맛있어요. 아무도 안 믿으시게? 진짜 죄송한데 아무도 안 믿으시지. 지금 보신 분들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는데? 진짜 맛있어요. 이따가 아니요 드리죠. 맞아요. 요거트는 아니다. 근데 딸기 라떼. 아 가면 갈수록 너무 맛있어서 제가 사실 녹차를 못 먹거든요. 아 진짜요? 근데 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. 아 근데 왜요? 언니가 네. 먹을 수 있으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진짜요? 어때요? 야, 어? 어? 야, 이, 와, 멋있죠? 생각보다 지금 약간 색깔이 좀 어. 약간 그런데 어. 괜찮아요. 근데 맛있어요. 맞아, 완전 괜찮은데요? 아,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. 비주얼이. 비주얼이, 와, 이게 여기서 1등이에요, 비주얼이. 어, 그렇죠. 조리빵을 아 이거는 이거는 조금 모르겠다. 이거는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해드리면 좋을까? 이거는 딱 이 보이시는 색깔, 요 색깔이 그대로 맛이 느껴져요. 맞아요.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요 색깔 있죠. 요 색깔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걸 생각해봐요. 그러면 그 맛이에요. 다 그냥 맞아요. 괜찮았어요. 괜찮았어요. 너무 괜찮았어요. 뭐가 제일 베스트예요? 바나나 우유 라떼? 바나나 언니는? 네. 저는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데 저도 바나나 우유 라떼가 어, 그렇죠. 초반이어서 좀 우리가 느낌이 좋았나 봐. 이거를 어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저는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처음이라서 이게 같이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요. 우리 성공했네요. 성공했어요.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. 바이바이. 바이. 집에서 꼭 만들어 보세요. 진사랑 한번 먹어볼까요? 진사래? 아니 나의 아이? 일사래 먹어야죠? 일사래 먹어야죠? 나의 일하이고? 이게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불만한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오케이. 오늘 저희가 만들 음식은 김치볶음밥인데요. 오 김치볶음밥은 사실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어야 될 것인데 저희가 사실 누구나 다니거든요. 좀 은미 선생님만의 특별한 김치볶음밥을 만드나요? 지금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서 재료는 정말 보이는데 이게 비율이 중요하다고. 아 비율 그렇습니다. 오늘 비율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찾아왔습니다. 오케이. 오늘 김치볶음밥 기대해 주세요. 이렇게 씻고 있어요. 손을 잘 씻는 아이즈원. 너나 씻어. 언니. 그러니까. 전 먹기 전에 씻을게요. 맛있는 김치볶음밥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스팸을 먹기 좋은 크기로. 언니 저 별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안 돼요? 하트다 귀엽다. 오 나라 나라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어 너무 작은데? 감사합니다. 은비 선생은 어떨지 가보겠습니다. 깍둑썰기로. 자 이제 깍둑썰기로 스팸을 썰었다면 아니요 후라이팬에 투하해줍니다. 바로 스팸 먼저 넣어요? 네. 아 진짜요? 아니 키지 마세요.
근데 괜찮아요. 언니는 어떡해요? 따라라라. 양파를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착착. 나 아까 지금 마우스 주인공 같아. 얇게 썰어서 넣어줍니다. 난 내 양파 거의 안 보였으면 좋겠어. 오, 쿠라 언니 요리 좀 해봤는데. 나 요리 방송 나왔었잖아. 역시. 멋있다. 이승이 양파는 좀 별로였는데 파는 잘 자르네요. 이거 봐봐, 이거 파의 정석이야 이거. 어스 썰게 정석이네요. 왜? 이거 얘들아 너 잘한다 오늘. 저 김치볶음밥 좀. 하시는데요? 고추장 2분의 1 숟갈. 네. 김치 국물. 엄청 조금. 네. 네, 이제 김치에 잘 배이도록 네, 고추장이랑 설탕이랑 소금을 섞어주세요. 이게 제일 비밀의 레시피였는데요. 제가 오늘 공개하게 됐네요. 이렇게 김치 땅. 냄새 땅 좋아. 이 고추장 때문에 탈 수가 있어가지고 아, 네. 잘 섞어주세요. 네, 선생님. 네, 선생님. 네, 선생님 냄새가 좋아요. 양파 수명이 죽는지 어떻게 알아요? 양파 얇아진 거예요? 몰라요. 나 지금 뭐가 들었다니? 근데 밥이 맛있다. 맛있겠다 노른자. 제거 맞춰보세요. 약간 민주는 약간 이거일 것 같은 느낌이. 맞아요? 아 여기 있어. 맞아요. 딱 봐도 이거 민주 거야. 사실 모양도 중요하고 맛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가 만들었다는 거에 의미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사코짱부터 할까요? 오! 하트를 누르니까 와 이거 하트에 빠졌어요. 괜찮을까요? 계란 진짜 똑같아요. 이제 똑같아요. 맛이 없지 않아 있죠?
아, 풀리지 마. 네네네. 아니, 자, 죄송합니다. 일단 여기 얘는 후보군에서 탈락. 자, 이거 채원이 거 갈게요. 네. 네. 예뻐. 솔직히 노른자 잘했죠? 채원이. 야, 맛있는데. 고중생. 고중생. 맛있는데? 그치입니다. 처음으로 열을 해줄게. 와! 처음에 완전 거 아주 진짜. 와! 자, 이거 누구 거죠? 제 겁니다. 차라리 많으니까 밥 한 공기 뚝딱인데, 이거? 은근 놀려요. 얘네 거는 좀 놀렸어요. 네. 물이 너무 많아요. 그래, 로코츠 신기한 맛 난다. 좀 신기해. 얘도 탈락. 뭔가? 탈락인가? 자, 민주! 민주는 안에 계란도 있어요. 고기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. 마지막, 나코! 나 비슷해. 자, 스프 해볼까요? 자, 하나, 둘, 셋. 모르겠는데. 모르겠는데. 오, 지금 이거 누구랑 한 거야? 채원이 낳고? 채원이요. 채원이 낳고? 채원이 낳고. 오! 수상상 한 번만 알려주세요. 수상상. 여러분, 저 이제 요리 자주 할게요. 누구한테요? 앞에 주세요. 저희한테요? 선생님 본일 등은? 와우, 근데 좋았어요. 초코파 잘 했죠? 여기는 일단 계란을 빼고 안 탔는데 밥에 간이 잘 돼 있고 이 친구는 계란을 빼도 적절했는데 밥이 살짝 간이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초코파 제일 잘했는데 이렇게 김치볶음밥을 만들게 된 건데요. 우리 친구들이 아주 요리를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고요. 그리고 오늘 1등한 우리 크라짱은 나코창과 함께 우리 안 온 친구들을 베이킹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니 선생님 해주세요. 아니야 선생님.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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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는 나와서 김치볶음밥을 한 번 더 하고 하는 거예요. 했더니 맞아. 와 이렇게 재료가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됐네요. 정말 재료 있을 건 다 했는데 저희가 잘 할 수 있을지 저희만 잘해요. 마카롱 다들 처음 만들어보죠? 네. 네. 영상으로 볼 때는 너무 쉬워 보여가지고 맞아요. 아, 나도 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영상 보면 나 오늘 할 수 있어. 그럼 해볼까요? 해봅시다. 해봅시다. 자. 아니 카페 이름 몰라. 카페 이름 몰라 아직. 맞아. 근데 진짜 순맛 나는 것 같지 않아? 먹어볼까? 약간 맛이 소속적이야.
보다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더 쫀득쫀득한 코크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? 질감이 다른 야 나는 쫀득쫀득한 코크가 좋아 아니 저도 어 나도 잘 된 거 같지 않아? 완전 잘 됐는데? 이거는 소지 있어 야 귀엽다 근데 이거 약간 굵게 뜯어도 될 것 같다 어? 위에 왜 뺐지? 어? 어떤 거야? 그건 그냥 보안판인데 어? 네? 응? 에? 어? 위에 이것도 갈색 그거 위에 하는 건데? 에? 어? 그게 있나? 다시 해볼까? 이거는 굽는 용이 아니 보안, 완전 보안 어 그럼 어떡해? 이게 보기 좀 어려워요 데코로 승부를 보자 우리 그래 여기만 키면 되니까 꺼져 야 매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니까 색깔도 예뻐 하고 맞지? 하고 싶었어 기다려주세요 이걸 그만 먹어 아 네 그렇게 괜찮겠지? 이거 봐요 벌쭉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차피 이건 우리가 먹는 거야 바닐라빔이요? 바닐라빔 신난데? 비밀이? 근데 나 항상 궁금했던 이렇게 끼면 다들 어떻게 빼시는 거예요? 그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오 아니 멋있어 우와 멋있나 한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어떻게 빼세요? 이렇게 하나하나 다 끼는데 나 인덕션 처음 써봐 그러면 뭐가 잘 되나요?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? 뭐야, 이게 잘 섞이긴 하네, 아까 버터가 뭐야? 제 크림치즈 필링 크림이 없어졌어요, 크림이 완성이 되고 있어요 필링으로 해야 되고 짜잔, 완성 저 크림치즈 필링 하나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마카롱의 모양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그 매생이들이 되게 여기저기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, 제법 마카롱 티가 나요 이거 마카롱 퍼지는 게 진짜 밑에 이거 프릴 알죠? 이거 됐어 됐어 여러분 성공적이에요 이건 나중에 나온 거 봐요 이거 진짜로 진짜 1등 했잖아요 여러분 완전 좋아요 괜찮지 않아 이 정도? 그랬어요 그쵸 야 하트 되게 잘 됐다 초록색 괜찮다 생각나 괜찮아 근데 이거 그럴싸하지 이거 그럴싸하지 않아요? 어, 이거 하나 넣어볼게요 지역에선 마카롱 진짜 먹다 얘는
이거 맛있다. 네, 약간 해리포터 같은 데서 먹을 것 같아. 이게 막한 것 같아도 이게 컨셉이라고. 뭔가 해리포터 같은데 이런 거 딱 놓여 있다가 이거 막 이빨처럼 아가가가 하면서 막 혼자 걸어갈 것 같아. 어, 그런 느낌. 아가가가가 하면서 그래. 그런 느낌으로 왔는데. 이게 약간 마카로니 마카로니! 맞아요! 진짜 이거는 진짜 저희가 다 만든 거잖아요. 어, 맞아요. 이건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. 이것도 저희가 진짜로 만든 거예요. 맞아요. 그래 보여요. 딱 봐도 알 것 같아. 사실 이것도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. 원래 맛있죠? 원래 맛있죠? 단 하나씩 골라서 먹어볼까요? 이제 뭘 먹어야 돼?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. 내가 먹고 죽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진짜 잘 만들지 않았어요? 언니 왜 이거 안 먹어요? 언니 이거 잘 만들었어. 이거 잘 만들었어.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. 한 입 먹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진짜 크다. 오레오 파는 건데? 아 오레오 필이 누가 만들었냐? 진짜 맛있네. 이런 거 진짜 맛있다 이거. 잘 만들었다 이거. 야 민규의 야심작. 이거는 약간 진짜 마트에 팔 것 같은 과자같이 생겼지 않아? 대학 친구들 엄청 잘한 것 같아. 자료 공유할까요? 생겼다. 봤어, 오늘 한 입 먹고 끝날 봤어. 고생했어요. 이게 첫 페이지가 진짜 성공적이었다. 맞아, 맞아. 우리 이제 다음부터는 잘 먹을 수 있어. 맞아. 다음부터 근데 저는 사먹을 거야. 나도 사먹을래. 오늘 사먹으러 가자. 저희는 그냥 나겠어요. 맞아요. 어, 오늘 너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재밌었어요. 이렇게 베이킹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베이킹 진짜 해보고 싶어요. 맞아, 맞아. 저희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. 처음인데 이런 거 맞아, 맞아, 맞아. 그리고 배우지도 않았잖아. 이거 진짜 소질 있지 않아요? 아직 안 굳었을 뿐이에요. 안 굳어서 그렇지 진짜 맛있었어요. 오레오는 진짜 인정이야. 만들기 쉬우니까 여러분 한번 꼭 도전해보세요. 다시 말해봐요. 여러분들도 사드세요. 나 진짜 좋아하는데 나 아직 키고 있는 거야 씨. 나는 항상 마카롱 생각만 해. 진짜 그렇게 할 거고. 우리 유리